자, 이걸로 이 도시에 있는 서버를 전부 깼습니다. 이제 테리온 거 이장하러 가야겠네요. 스토리 확인. 정령석을 찾아 노블코트로 온 테리온. 이 마을의 어느 학자가 그 돌을 연구재료로 쓰고 있다는데. 지난 줄거리, 테리온은 길을 떠났다. 레이버스가에 빼앗긴 갑옷 3개의 용석, 당주 코델리아로부터 3개의 용석을 되찾아달라는 의뢰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고, 이게 이걸 깨야지 팔에 걸려있는 이상 이제 치욕스러운 팔찌를 뗄수 있기 때문에 의뢰를 받게 됐죠. 레이버스가 저택에서 순간의 방심에 마력으로 채워진 불명예의 수갑, 여기 나오네. 제인의 팔찌를 차게 된 테리온, 그것을 빼내기 위해 우선 이 마을에 있는 정령석을 손에 넣어야 한다. 이리하여 노블코트에 도착했는데. 내참그 저택 놈들 말이지. 저택에 틀어박혀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문지기까지 고용했어. 정말 기분 나빠. 오를렉인지 뭔지 아는 학자도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미안하지만 합석해도 될까? 실은 마을 외곽에 오를렉이라는 학자가 있거든. 아, 오를릭한테는 바람이라는 학자 동료가 있대요. 아, 이집 여기 있나 봐요? 여기가 바람의 집인가? 똑똑. 내가 그 오를릭을 놀래켜 주려고 하거든. 그 자식이 연구하고 있는 돌을 훔쳐낼 생각이다. 놈이 가진 정령석을 말인가? 역시 정령석이었나. 좋아, 잠입 방법을 알려주지. 저택의 출입에는 암호가 필요하네. 오를릭과는 같은 학원에서 배운 사이인데 그 저택도 공동 연구를 위해 구했지. 정령석 연구를 시작한 뒤로 오를릭의 상태가 이상해졌다네. 뭔가에 홀린 것처럼 연구에 몰두해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더군. 그래, 암호는 말이지 만물의 진리다. 갑자기 과거 회상을 합니다. 떠돌렸나 보군. 이제 괜찮나 다리오스. 1장 때 잠깐 같이 감옥에 있었던 녀석이죠. 이 보물 놈들에게 아까운 물건이야. 이걸 팔아서 우리가 팍팍. 잠깐 형제, 뭐야? 거기에 훔친 금화가 품에 있잖아. 도둑질은 공평하게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오를릭의 저택으로 간다. 암호를 말해보라고. 만물의 진리입니다. 좋아. 엄청 크다. 작아 보였는데 밖에선. 자, 이곳이 학자의 방인가 봅니다. 그렇죠? 정령석이네? 이게 정령석이구만. 오. 덤빕니다. 오를릭은 부하에게 보호를 받고 있대. 아, 부하를 잡아야 되나봐요. 자, 조사합니다, 오를릭. 3만 체력. 자, 한번 훔쳐지나 볼까요? 되네? 훔쳐지네? 자, 도적도. 수금도 되고, 아이템도 훔쳐집니다. 자, 부하들부터 정리를 하죠. 부하들 약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잡겠습니다. 부하 아니어도 데미지 들어가네요? 그냥 엘레판에서 잡아야겠습니다. 자, 엘레판 사용합니다. 본인에게. 자, 대빙결 마법. 만 1600 데미지.
뭐야, 뭔 짓 하려 그래. 나 이번에 훔칠라 그랬는데 저러면은 못 훔치잖아. 이익소. 브레이크. 코코카라가 홈번도. 자, 훔치기 100%. 어, 전체 회복자도. 돈은 얼마 줄라나요? 6,000원. 아, 별로 안 주네. 아, 잡았습니다. 대시다 強さだ. 合格点だよ. 어, 아이템을 안 주네? 저 전용 무기 같은 걸 안 주네요? 이건 가져간다. 어, 볼도폴로 한 번에 왔어요. 이게 뭔 일이야? 確かに 石流石で間違いございません. それで 次の流石はどこにある? 다음 용석 어디야? 사그리를 入れておりましたが 헬스프링에 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다시 테리오는 길을 떠났다. 다음 사냥감 농령석을 향해서 썬랜드 지방의 헬스프링으로 테리오는 여행을 떠난다. 어? 볼도폴 아닙니까 여기? 강제로 이동당했어요. 자, 테리온의 다음 3장은 이쪽이네요. 사막마을 밑에 있는 웰스프링에서 3장이 시작이 되고요. 다음 목적지는 이제 슬슬 다 겹쳐지네요. 일로 가고 싶은데 길을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가서 빅토 할로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